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게차가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갔는데요. 지게차는 보이지가 않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일단 내려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지게차는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도크에서 입승식 지게차가 앞바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도크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간신히 1톤 그 탑 화물차가 버티고 있는데 빨리 구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 지게차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입승식 지게차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 지게차를 안 해본 사람이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입승식 지게차는 거의 타보지 못했어요. 그 감히 저도 타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오로지 그 한 발 갖고 놓으면 쓰고 밟으면 가고 하니까 그걸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 지게차가 아니면 그게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납품 오신 분이 화물차 사장님이 그 입승식 지게차를 사용하다가 빠뜨린 거예요. 도크와 화물차 사이의 공간으로 그 입승식 지게차의 앞바퀴가 빠져버렸어요. 자, 상황이 이러한데 제가 그 지게차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내려가서 확인해보고 이 화물차를 뒤쪽을 들어서 수평을 마친 다음에 저 입승식 지게차의 바퀴가 이 화물차에 얹혀지면은 후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봤자 한쪽만 들리죠? 한쪽은 안 들리고 빠져있는 상태 그대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게차가 꼼짝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저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는 중이에요. 근데 이럴 경우도 화물차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급한 마음에 막 하다가 화물차가 손상이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 손상 안 되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죠. 어딜 떠야 될지 확인해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떠야 됩니다. 지게차 조작은 쉽지만 바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생각에는 무조건 드러내고 번쩍 들어서 저 지게차만 끄집어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화물차가 파손되거나 저 도크가 파손되면은 저한테 이제 그 책임이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항상 따라옵니다. 책임이. 그래서 언제든지 신중을 기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분들한테 신호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 안 보이죠? 저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할 것 같으면은 뭐 제가 중간에 쓸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또 더 들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안 돼요.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인지. 근데 현재 상황이 답이 없어요. 꼼짝도 안 하죠? 현재 그리고 이 화물차가 밀려나지 않도록 화물차 바퀴 앞에다 고인목을 대줘야 돼요. 현재 작업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또 내려가서 보는데 역시나 현재 상황에선 답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화물차를 앞으로 빼게 됐을 때 저 지게차가 앞으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에요. 제가 옆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은 저 지게차를 차 들어와서 그냥 내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전화 주실 때도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지게차가 빠졌는데 그냥 고구마 살짝 들어서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일단은 제 시야에서 저 지게차의 상황이 완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게발에 들면서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신호해 주신 분이 잘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저 현재 제가 들어서 지게차, 저 입승식 지게차가 한쪽만 들린 상태예요. 이제 이런 지게차 같은 경우, 입승 지게차 같은 경우 앞에 바퀴가 두 개 있고 뒤에 가운데 한 개가 있어요. 그 세 개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 들게 되면은 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서도 안 돼요. 자, 지금 안 되겠어서 일단은 저 지게차가 굴러 내려오지 않도록 지게차 하부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내리니까 일단은 지게차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쪽 가서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더 이상 작업이 안 됩니다. 반대쪽에 화물차 간 데서 주차되어 있는데 그 차를 빼고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크에서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제 틱톡, 그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그 사고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 도크에서 떨어지기도 많이 하고 또 물건을 실는 중에 화물차가 움직여서 또 마찬가지로 지게차가 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저 도크라는 곳이 더 이상 못 나가도록 막아줘야 돼요. 바퀴가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이곳은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지게차 조금 보이는데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받쳐놓고 더 이상 안 밀려나도록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작전을 변경하죠. 뭐냐, 저 안에 지금 팔레트가 실려 있는데 그 팔레트를 밑에다 깔고 저 지게차로 지게발로다 팔레트를 밀면서 뒤로 후진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상황 봐서는 제가 여기서 한 번만 들어주면 돼. 들어서 아까처럼 바닥을 고여놓으면 지게차가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화물차 빼고 제가 그냥 들어서 밀어놓으면 될 일인데 지금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도 안 보이시죠? 제 설명에 의존하셔야 되는데 현재 화물차 안에 플라스틱 팔레트를 두 줄을 깔고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지게차를 밀어버리려고 하는데 지게차가 밀리는 게 아니고 화물차가 밀립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죠.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지게발을 밀어서 지게차가 뒤로 후진하려고 했는데 화물차가 밀려버리죠. 지금 보시면은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이 화물차가 밀렸는데 지금 화물차에 지지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게차 그대로 있어요. 화물차를 빼고 제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빼야 돼요 이 상황에서요. 지금 지게차는 그냥 공중에 떠 있습니다. 앞바퀴가요. 그러나 앞으로 밀려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 뒤쪽에 중량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저희 지게차 같은 경우는 아마 앞바퀴가 떨어져 있으면은 앞으로 전복이 됐겠죠. 자, 이 상태죠. 여기서 이제 제가 들어서 뒤로 밀어놓으면은 간단한 작업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막 번쩍번쩍 들면은 저 지게차는 어떻게 될까요? 전복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신중을 기해서 조금만 뒤로 이동시켜주면 되니까 약간 들어야 됩니다. 도크보다 빠져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서 뒤로 밀어줄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은 신호를 잘 해주셔야 돼요. 들렸는지 더 들었는지 저는 이제 완전히 그 상황이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위험한 일이었는데
다행히 무사고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충분히 저 지게차는 후진할 수 있어요.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는데 이런 도크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입승식 지게차, 지금 저 지게차가 앞으로 밀려오면은 어떤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저 입승식 지게차는 안 해보신 분은 올라타지 마세요. 브레이크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시겁했죠, 오늘.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런 거는. 이게 이제 안전사고인데, 이런 게 아창 사이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교훈은, 이제 저기 남의 지게차거든요. 저기 창고에 있는 지게차인데, 이 화물차 하시는 분이 그거를 사용하시다가 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저도 영업용으로 했지만 남의 지게차는 절대 저는 타지 않습니다. 1m, 2m 옮겨달라고 그래도 저는 지게차로 들어서 옮기면 옮겨도 그 지게차를 타서 옮기진 않아요. 절대 남의 지게차 위에 앉지도 않습니다. 같은 4.5톤 지게차라도 그 감각은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입승식 지게차 같은 경우는 이 우리와 같은 지게차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우리는 유압으로 철저히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는데 저 지게차는 그렇지가 않죠. 자, 여기서 교훈은 도크에서 작업할 때 굉장히 위험하고 또 남의 지게차 함부로 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화물차 사장님 오늘 여기 납품 오셨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벌어졌죠. 지게차 요금 주고 뭐 남는 것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나마 여기가 끝났으니까 다행이죠. 자, 언제나 사고는 우리 옆에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